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! 신전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갔다 왔는데 누나가 사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좀 오래돼서 많이 불었어요. 튀김도 식고. 네,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먹어보는 맛은 중간 매운맛입니다.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막 그 귀뚜라미 소리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소근소근소근 하는 ASMR이 아니라 그냥 일반 말하듯이 할 거니까요. 아시죠? 네, 그러면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근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밖에 있는 벌레들이 떡볶이에 막 목욕하러 들어가진 않을까 막 그런 게 가장 걱정되는데. 아이고, 뭐야 원래 이렇게 뜯어지는 건가? 일자로 뚫렸습니다. 그래도 이걸 원래 다 뜯어야 되지만 이렇게 뜯어지면 좋은 점이 벌레가 덜 들어갈 수 있어요.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게. 네, 아무튼 휴지를 안 가져와서 제가 막 무리해서 뜯기가 좀 그래서 이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일 매운맛. 근데 누나는 이걸 먹고 저는 이거 먹으라고 사왔거든요. 근데 일단은 중간만 먼저 먹어야 이게 얼마나 매운지 알 수 있으니까 중간만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단한 흡착력을 갖고 있는 떡이네요. 매운데요. 뒤끝이 있는 매운맛인데요. 항상 그 불닭볶음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중간 매운맛은 그 불닭볶음면의 매운맛 정도예요. 그러면 완전 매운맛은 얼마나 매운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? 안 매운데요? 이상하다.
뭐랄까? 한 불닭볶음면의 한두배 정도 되는 그런 매운맛이에요. 네. 매운 거 제가 먹는 매운맛의 그 마지노선이 불닭볶음면이거든요. 그 정도까지가 이제 그 정도까지가 이제 맛있게 맵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, 얘는 참맛은 비슷하거든요. 맛있네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건 몰랐지 하면서 빡 매운맛을 때려가지고, 이거 화장실 가면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매운 거 먹잖아요. 그러면 먹을 때는 그냥 먹는데, 다음날 이제 화장실에 갈 때가 문제가 아니라 가기 전그 아랫배에서 뭔가 이제 통증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, 나 이제 나가고 있다, 나 여기 지나가는 거 알지? 막 이런 그런 그 신호를 막 주잖아요.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야, 문 열어 하면 이제 뭔 소리를 하는 거야. 아무튼 그러면 이제 가서 그때도 힘든데 그랬어요.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다 말라 비틀어진. 근데 이게 진짜 그 유명하다면서요. 그래서 떡이 이미 그 웬만한 국물들을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찍어 먹을 소스가 별로 없지만.
오징어. 문어 같은데요. 아, 이 신전 떡볶이가 비우려고 하나? 별 생각 없이 소스를 너무 많이 찍어 먹었더니 힘드네요. 여기 신전 떡볶이가 떡볶이도 되게 맛있는데 튀김이 그냥 그렇거든요. 아, 물론 식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데 튀김을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와. 납작만두. 이 납작만두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재료가 당면인데 굵은 당면이에요. 얇은 당면이 아니라 원래 굵기가 이런 거야 당면이? 네. 고기는 뭐 거의 안 들어간 것 같고 파랑 당면이랑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만두라고 생각하면 좀 실망스러운데 그냥 시중에서 먹는 냉동만두 있잖아요.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어묵 튀김이 뭐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그 여기는 좀 기름이 좀 오래된 기름 같아요. 약간 그 기름 쩌는 맛 그런 게 좀 나요.
배불러요. 그 오늘 ASMR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지금 시골집에 와 있는데 그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요. 왜냐면 따로 작업하는 방이 없고 다락방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아기가 자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새벽 4시 막 이때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계단이 나무로 돼 있어서 올라갈 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막 아기가 깨고 막 이래서 또 아기 봐야 되고 그러면 그날 촬영 준비한 거 다 물 건너가고 이래서 준비했다가 접은 경우도 많고 그래요. 그리고 또 괜히 아기 자고 있는데 좀 깨우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못하고 있다가 어떡하지? 하다가 그냥 밖에서 한번 해볼까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또 너무 또 이게 막 한 2주 넘게 안 올리고 이러니까 또 되게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래서 일단 찍어봤습니다. 밖에서 찍는 것도 조용하면 그냥 찍으면 되는데 시골이라 귀뚜라미 소리가 장난 아니게 큰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는 그냥 소곤소곤해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한번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. 빨리 촬영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마련해서 ASMR 영상도 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 더 먹을까? 근데 이게 매운맛이 매운데 그렇게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그래서 먹다 보면 맛있어서 그냥 먹다 보면 아 매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다 보면 매운맛이 사라졌네 또 한번 먹어볼까 이러다 또 아 매워 막 이래서 근데 왜 이름이 왜 신전 떡볶이일까요? 괜히 궁금하네.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. 그리고 사실 마이크 테스트 하는 겸사겸사도 있어요. 이렇게 야외에서 과연 얘가 이 소음 속에서 제가 먹는 이 이팅 사운드를 잘 잡아줄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겸사겸사겸사겸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소리 크게 내서 할 거면 어차피 바뀌겠다 고기를 한번 꺼서 먹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뭘로 매운맛을 했길래 이렇게 나중에 오지 매운게
고기? 아파. 되게 산만하네. 그거 알아요? 그혀 보면 여기 끝에가 뭐 무슨 맛, 여기가 무슨 맛, 무슨 맛 이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. 뻥이래요. 오, 우려하던 일이. 아, 이게 왜 여기 와서 그래?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